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카페톨로 DH입니다. Voi venire con me. 자, 우리가 저번 과에서는 나를, 너를, 그를 해서 우리 직접 목적격을 배웠잖아요. 자, 이번에는 나에게, 너에게 하는 그런 간접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 간접은 어떨 때 쓰이는지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telefono a voi domani 내일, telefono. 자, a voi. 이 아는 그 영어의 to에 해당되는 누구누구에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전화를 내일 할게.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라는 말을 하나로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V가 됩니다. V. 우리 너희들을 할 때도 V를 썼잖아요. 예, 형태가 똑같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형태가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 간접 목적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내일 전화할게 할 때는 너에게 내가 전화할게 내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볼까요 여기? Chi porta un caffè a noi? 누가 커피 한 잔을 portare는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커피 한 잔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래? 그럼 이 우리에게도 내가 간접 목적격 인칭 대명사로 표현을 하려면 누가 우리에게? 자, 이 우리에게도 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할 때도 치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직접이나 간접이나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키치 포르테 한 카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나에게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me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에게 띠, 이건 우리 직접도 마찬가지였죠. 나를 할 때도 me, 너를 할 때도 띠 그랬잖아요. 여기서 좀 달라집니다. 그에게 할 때는요. 리 그럽니다. 그를 할 때는 뭐였어요? 로였죠. 근데 그 얘기할 때는 리. 그러니까 이것도 한개한개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에게는 리, 그에게는 리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녀에게는 레가 됩니다. 그녀를 하면 뭐였어요? 라가 되는데 여기서는 레에서 그녀에게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lui le telefona subito. 그 남자는 레 그녀에게 Telefona subito. 곧 전화를 합니다. 리 그에게 내가 chiedo scusa. 뭐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다. Chiedo scusa는 미안, 죄송을 요청하다 이런 뜻인데 그냥 사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내가 사과합니다. 리 chiedo scusa. 리 그에게 posso spiegare tutto. Posso 뭐뭐 할수 있다죠? Spiegare는 설명하다. 또는 전부. 그래서 그에게 전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li, le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금 아까 우리 예문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할땐 ci, 너희에게 voi, 그렇죠? vi. 그다음에 그들에게 그녀들에게는 동시에 li라고 합니다. 아까 그 남자에게는 li, 그녀에게는 le였는데 이게 복수가 될 때는 전부 다 l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보시면 vi regala un libro. 이 regala의 주어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3인칭이에요. 뭐그 아니면 그녀겠죠. 너희들에게 책한 권을 선물합니다. 자, 마리오가 ci può spiegare tutto. 우리에게 può spiegare 설명할 수 있어요. 전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직접 이번 시간에 배울 간접, 이거 두 개만 쓰면 이제 뭐뭇을 누구에게 하는 것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직접 목적격도 강세형이 있었듯이 얘도 이제 강세형이 있는데요. 이건 별게 아니고 그 전치사하고 같이 쓰는 이 대명사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제 간접 인칭, 간접 목적격 인칭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Marco dice tutto. 이 dice는 원형이 dire, 말하다라는 뜻이니까요. Marco가 전부를 얘기했어. 나에게. 그래서 이 나에게 할 때는 여기 전치사니까 여기다 이유를 쓰진 않죠. 그러니까 이때 쓰는 이 목적격을 간접 목적격 강세형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이때 여기다 쓸 때는 me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me 이렇게. 그렇죠? Faccio questo. 자, fare 동사의 1인칭 변화죠. 이것을 했어요. Per lui, 그 남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때 오는 이 루이는 우리 문법적으로 간접목적격 강세형 인칭대명사라고 하고 이런 형태를 쓰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인칭대명사하고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형태로는 문법적으로 간접목적격 뭐 강세형 인칭대명사라고 하지만 인칭대명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questo è il libro di noi, 우리의 책이야. 이거는 우리의 책이야. 인칭대명사 뒤에가 있는 거니까 noi라는 강세형을 썼고요. vado a Seoul, 서울에 가. con loro, 그들과 함께 라고 했을 때는 loro를 씁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이 그들이라 그래서 이걸 뭐 리 이렇게 안 쓴다고요. 그들이라 그래서 이걸 리 이런 식으로 안 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낙 짧고 미, 띠, 로, 라 이런 거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좀 적극적으로 써먹으려고 해보시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하고 같이 붙을 수가 있어요. 볼까요? Io devo dare questo a loro. dare는 기부 동사, 준 거라. 나는 줘야 됩니다. 이것을 a loro, 그들에게 줘야 돼요. 그럼 이 그들에게를 간접 목적격으로 바로 쓰고 싶어요. Io gli devo dare questo. 나는 그들에게 devo dare questo. 그렇죠? 예, 그들에게 이것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 조동사 뒤에 오는 이 원형하고 붙을 수가 있어요. 이 다레하고. 그러니까 이오 데보 다를리. 붙을 때는 항상 이 원형 끝에 이 에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오 데보 다를리 questo.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시면 이게 직접이나 간접하고 붙어있는 형태구나 해서 이걸 따로따로 띄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너무 많이 쓰는 그 동사 피아체레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너 이거 좋아해? 너 이거 마음에 들어?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이 피아체레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피아체레라는 동사가 아주 괴상하게 생겼어요. 자, 아예 그냥 피아체레라는 동사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피아체르시라는 이런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제귀동사라고 배우는데 그 제귀동사의 일종인데요. 일단 지금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그 용법을 좀 잘 알고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너 이 책을 좋아하니? 이렇게. 이 책을 좋아하니? 그러면은 좋아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태리에서는, 이태리 사람들은 넌 이 책을 좋아하니라고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책이 너에게 좋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넌 이 책을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주어가 누구예요? 너죠. 그죠?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물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너한테 좋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 책이 주어기 때문에 이 좋아한다는 이 동사도 이 책이라는 이 사물에 맞춰서 형태가 변해야겠죠? 너에 맞춰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책이 너에게 좋니? 라고 이태리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주어는 그 사물 이 책이고요. 너에게는 지금 방금 전에 배운 간접목적격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책이 즉 questo libro 너에게 ti 그 다음에 pia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piace는 io가 되면 piaccio, tu가 되면 piaci, lui, lei 3인칭이 되면 piace, noi piacciamo, voi piacete, loro piacciono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어가 questo libro 이 책이잖아요. 3인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piace가 됐잖아요. questo libro piace 누구? 너에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만약에 너 이 펜들이 좋니? 라고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펜들이 너에게 좋니?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queste penne 이 펜들이 자 이게 주어니까 근데 3인칭이니까 어떻게 돼요? piacciono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예, queste penne 그러니까 piacciono 너에게 그러니까 ti piacciono queste penne 이렇게 물어봅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태리식으로 사고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좋다라는 표현을 쓸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좋은지를 먼저 말하시면 돼요. 그럼 너한테 좋다 하면 ti 그 남자에게 좋다 그러면 li
그렇죠? 그들에게 줬다 그러면 리, 우리한테 줬다 그러면 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아체레를 동사를 쓰는데 그 사물의 형태에 따라서 얘를 바꿔줘야 돼요. 이게 사물이 3인칭 단수면은 피아체, 이게 3인칭 복수면 피아초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너, 나, 좋아하니 해보세요. 너, 나, 좋아하니. 너, 나, 좋아하니. 이거 뭐예요? 내가 너에게 존니죠. 그럼 너에게니까 뭐예요? 띠. 그죠? 내가 너에게 존니니까 먼저 너에게를 얘기해야 되죠. 주어는 누구예요? 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삐아초. 띠, 삐아초, 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좀 어렵죠? 띠, 삐아초, 이요. 너에게 내가 존니? 너나 좋아하니?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쓰시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너 좋아하니 할 땐 티피아체, 티피아체 아니면 티피아초노, 티피아초노. 티피아체 다음에는 단수가 나오고 티피아초노 다음에는 복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조금씩 변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 아주 많이 쓰이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노. 자, 피노를 불렀고요. Hola, febre molto alta. Febre는 열이에요, 열. 열. 열을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열이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감기가 걸렸나 봐요. Molto alta. 고열이죠. 나 지금 고열이 있어. Posso chiederti un favore? Posso 물어보네요. Chiederti. 여기 띠는 뭐예요?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너에게 지금 묻는 거니까 간접이 되겠죠? 너에게 Posso chiederti un favore? 너에게 하나 부탁해도 돼? 이 favore는 호의, 아니면 부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부탁 하나 들어줄래? 할 때 이런 표현 씁니다. Posso chiederti un favore? 이런 식으로 쓰죠. Certo, cara. 물론이지, cara. 물론이지, 내 사랑. 이렇게 얘기하죠. Poi portarmi 또 나왔네요. Poi portarmi una aspirina. 아스피린 하나를 나한테 갖다 줄래? 이런 얘기. 이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미 바로 앞에다 써도 되죠. 미 뽀이 뽀르따레 오나스피리나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이것도 어떻게 써도 괜찮아요. 디 뽀서 끼에 내레 온파보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시 마세콘도메 세콘도메는 내 생각에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데뷔한다리 달메디코 뭐뭐 해야 한대요. 어떻게 달메디코 의사한테 가야만 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No, non voglio. 나 그거 원하지 않아. Voglio stare a casa. 집에서 머물고 싶어. Con te. 너하고 함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것도 이제 전치사 뒤에 오는 거니까 문법적으로는 우리 간접, 목적격, 강세형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지만 그냥 여러분이 그 문법적인 용어를 알 필요 없이 그렇게 써먹을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마리오, sei libero adesso? 너 지금 좀 시간 있어? 자유로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per adesso sì. per adesso니까 지금을 위해서니까 지금은, 바로 지금은 그래. 왜? 이렇게 뭐예요. 예. 자유롭니까? 지금은 자유로워. 왜? 그랬더니 또 나오네요. ti devo dire una cosa. 너에게 devo dire 한 가지를 말해야만 해. 이거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안 쓰고. Devo dirti 이렇게 되겠죠. Devo dirti una cosa. 이렇게 해도 되고 Ti devo dire una cosa. Cosa regaliamo a papà e mamma? Cosa regaliamo a papà e mamma? 아빠하고 엄마한테 뭘 선물해야 되지? 왜 선물을 왜 해요? Per 무엇을 위해서? L'anniversario del loro matrimonio. 이 기념일이고요. 이거는 결혼. 결혼 기념일 위해서 아빠하고 엄마한테 뭘 선물해야 되지? 지금 그런 뜻이고요. Allora,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또 나오죠? Gli regaliamo. 뭐 한대요? Un mazzo di fiori. Un mazzo는 다발이에요. 그러니까 꽃다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꽃다발 하나 선물할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여러 가지 간접, 목적격, 인칭, 대명사의 용법을 같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죠. Vuoi venire a prendere un gelato con me? Vuoi 또 이제 물어보고 있죠? Venire a prendere un gelato. 자, gelato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한 개 먹으러 올래? Con me 나랑 같이 이렇게 했죠? No grazie.
아니요. 그런데 고마워. 어쨌든 고마워. Mi piace molto il gelato. 여기 나오네. Piace 동사. Mi piace. 나한테 좋아. 뭐가? 일 젤라또가. 주어는 젤라또예요. 젤라또가 나한테 좋다니까. 나 젤라또 굉장히 좋아해. 그런데 mi piace molto il gelato. Ma 그렇지만 sono a dieta. A dieta는 수건데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는 뜻이에요.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그랬더니 che peccato. 우리 전에 항상 뭐 che bello 많이 했었잖아요. 이 뒤에 이 무슨 이 뒤에 peccato 이건 이제 죄 이런 뜻인데 함께 합쳐서 che peccato 그럼 아쉽다 그런 의미예요. che peccato 아쉽다. Allora 그럼 ti offro un buon dolce 너에게 또 나오네요. 뭘 제공한다 뭘 주다 이런 뜻이죠. 너에게 뭘 준대요? buon dolce 돌체를 돌체는 이제 단 것들, 뭐 제과점 같은 데 가면 빵한 구석에 이제 여러 가지 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틀어서 돌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한테 그럼 돌체 한개 줄게. So는 우리 사페레 동사, 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깨는 영어에서 대절이에요.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깨 이하를 알아. 뭐? Ti piace. 너한테 네가 이 돌체 좋아한다는 걸 알아. 그랬더니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Sono a dieta adesso.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 그 피아체레 동사 여기서 좀더 볼까요? 자, ti piacciono i film western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너에게 piacciono라고 했던 거는 뒤에 오는 게 이제 3인칭 복수인가 봐요. 여기 보시면 이 필름 웨스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예, 무슨 뜻이에요? 서부 영화라는 뜻이죠. 서부 영화를 좋아하니 예, 디 피아체 이렇게. 만약에 그녀가 서부 영화 좋아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가 아니고 예, 레 피아초노 이 필름 웨스턴. 그 남자가 좋아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 피아초노 이 필름 웨스턴. 그죠? 나는 서부 영화를 좋아해. 어떻게 하면 돼요? Mi piacciono i film western.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됐죠? No, non mi piacciono tanto. 나한테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 서부 영화는 좋아하지 않아요. Allora, che genere di film ti piacciono? 어떤 종류의 film을 ti piacciono? 네가 좋아하는데?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mi piacciono i film, 어떤 이 film? D'avventura o comici? 여기 지금 코미치 이렇게 돼야 돼요. 아벤투라. 아벤투라는 모험이고요. 그러니까 모험 영화, 그다음에 코믹 영화 아,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험이나 오어 코믹 영화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아초너를 쓴 이유는 이 뒤에 오는 그 주어가 바로 3인칭 복수기 때문에 지금 피아초너 이렇게 쓴 겁니다. 아,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꽤 제네리드 필름 이랬는데 이게 영어에 이제 타입 오브란 뜻이에요. 어떤 종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꽤 제네리드 하면 어떤 종류의 이런 뜻. 여기 띠뽀라는 그 표현도 있어요. 꽤 띠뽀 디 필름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여기선 그냥 제네리드를 썼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 실전 회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요즘 그 실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여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아주 짧은 대화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에리코. 자, 이름은 에리코고요. Cosa vuoi fare dopo la laurea? Cosa vuoi fare?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뭘 하고 싶어? Cosa vuoi fare? 뭘 하고 싶어? Dopo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La laurea는 졸업입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죠. 이 라우리아는 졸업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4년제 대학을 나오면 학사라는 학위를 주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거기 대학을 나오면 그 학위 이름이 라우리아입니다. 그래서 라우리아를 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똑바로 라우리아 졸업 후에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놀러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로는 이제 직접 목적격이에요. 졸업 후에 뭘 하고 싶니 했더니 그것을 뭘 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놀러서. 예, 수거적으로 외워두시면 아주 많이 쓸수 있는 표현. 여러분도 뭐, 나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 쓸일 많을 거 아니야. 일단 놀러서. 모르겠는데? 놀러서 프로페서레스. 모르겠어요.
교수님 할 때는 프로페소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프로페소레사 이러면 여교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사가 붙으면 이게 여자가 돼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다 그러면 뭐 아니면 닥터다 그럴 때는 도토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토레 이게 이제 선생님인데 여선생님은 도토레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S사가 붙으면 이게 여자. 뭐 학생은 일반적으로 스튜덴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튜덴테. 그러면 여학생이라는 말이 또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스튜덴테사 이렇게 하면 이게 여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사를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교수가 놀랍니다. 마 코사미 디치. 미 나에게 디레 말하다죠. 무엇을 나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뭐 나한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니?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졸업 후에 뭘 할지 모르느냐. 지금 그런 뜻에서 한 말 같아요. Come possible. 어떻게 가능하니? 어떻게 가능하니? 뭐가? 주어는 뭐예요? Non saperlo. 그것을 모른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 Come possible. Non saperlo. Sapere는 알다고, lo는 뭐예요? 무엇을 할지를 지금 받는 거죠.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걸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Ridicola verità. 여기 또 썼죠. Le. Professoressa 당신에게 라는 뜻이죠. 이 존칭이니까 존칭이 우리 레인데 이 레이에 대한 3인칭이 바로 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레가 썼습니다. Ridico 당신에게 la verità. 진실을 말해드릴게요. 진짜는 말이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Io non so ancora. 아직 모르겠어요. Cosa voglio fare?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Io non so ancora cosa voglio fare.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È un problema grave. Grave는 이게 과중한, 무거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심각한 이런 뜻이죠. 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È un problema molto grave. Ecco. Ti chiedo una cosa. 너한테 chiedo una cosa. 한 가지 물어볼게. Ti chiedo una cosa. Preferisci lavorare o studiare? Preferisci는 뭐라고 했어요? Preferire라는 동사는 무엇을 선호하다. 두 개 중에 항상 무엇을 선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preferisci 뭐? Lavorare o studiare? 일하는 거를 선호하니 아니면 공부를 계속하는 걸 선호하니 졸업 후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Non mi piace. Non mi piace니까 나한테 어떤 것도 좋지 않아요. Nessuna delle due cose. 아까 교수님이 일할래, 공부할래 그랬는데 두 가지 것들 어떤 것도 그렇죠? 두 가지들 어떤 것도 나한테 좋지 않아요. 이 Nessuna라는 거는 원형은 이제 Nessuno인데요. Nessuno. Nessuno는 어떤 것도 뭐뭐 안타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뭐뭐 안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의 어떤 것도 나한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델레는 이제 전치사하고 관사하고 합쳐진 거, 디하고 레 두 개가 합쳐진 거죠. Allora, cosa ti interessa fare? 그러면 cosa 무엇이 너에게 interessare 흥미를 주니 fare 즉 너한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이 흥미를 더 주니?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롤로소 프롭. 프로페소레사, 프로페소레를 줄여서 프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강단에서도 교수님을 부를 때 프로페소레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프롭 이렇게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줄여서. 그래서 롤로소 프롭. 오나티모, 잠깐만요. 전화해서 잠깐 기다리셔서 할 때도 오나티모, 잠깐만요 라는 뜻이죠. 미베레 인 멘테, 나에게 왔어요. 인 멘테니까 마음속에 왔어요 라는 뜻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무슨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 뜻이에요. 미베레 멘테 una cosa 한 가지 게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va bene 좋아 좋아 che cos'è 뭔데 그랬더니 mi interessa 나한테 또 간접이죠. interessare 뭐가 흥미를 가져다 준대요. viaggiare 그렇죠. viaggiare는 여행하다. per tutto il mondo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그렇죠? 나한테 흥미를 줄 것 같아요. 미피아체 또 뭘 좋아한대요? 자, 피아체의 주어가 뭔지 봅시다. incontrare라는
동사가 주어가 됐으니까 역시 3인칭이기 때문에 피아체가 됩니다. Mi piace incontrare persone diverse.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요. Visitare varie città, 즉 여러 가지 도시들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수님이 Quindi adesso, 그러니까 지금 è tutto chiaro. 전부 이제 명확해졌어. Voi viaggiare.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행하고 싶은 거야. 그지? Sì, 네, 맞아요. Ma, 그런데요. Sono al verde. 이건 수고입니다. Essere al verde 그러면 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Allora, 그럼 prima, 우선, 네, 우선이라는 뜻이죠. 그럼 우선 Devi lavorare. 일해야 하고 guadagnare. 돈 좀 벌어야 되지 않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Ma io non voglio.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 그럽니까? Mamma mia. 예. 어이구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예. 문장이 좀 길었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직접, 간접,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직접 목적격 간접을 이걸 안 쓰고 말을 하면요. 뭔가 이게 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차례 그 많은 문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꼭 시간을 두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